그냥 넘어가지고 하시는 거 아니야? 아, 어서 오세요. 저번에 팔 괜찮아? 팔 씨름하다가 다쳤는데 옅어졌지 이제. 사진은 봤지? 되게 힘들던 거. 김동준! 김동준! 들어갔어. 아, 큰일 났다 이거. 나아가지고 뭐 하는데 지장 없을 것 같아요? 자꾸 꺼봐도 돼? 아니야, 안 됩니다. 아니야. 오늘 팀 나눠지잖아. 팀 맞아. 나눠야 되는데 혹시 좀 난 이 선수랑 같이 하고 싶다. 좀 마음에 담아뒀어요? 아니 아까 살짝 얘기했는데 누구? 내가 지금 해병대 후배를 내가 데리고 가려는데 후자! 야! 내가 데리고 간다는 거야. 아 나랑 오늘 동현 형님이랑 피터 지능 대결을 해야 되겠구나. 대한민국 최초 스트롱맨 발굴 프로젝트 패전에서 살아남은 12분의 도전자를 소개합니다! 오늘은 팀 선택이 있는 날입니다. 아 근데 제가 MC로서 좀 고민을 해봤습니다. 이 팀 선택권을 두 분에게만 드리는 것이 과연 맞는 얘기인가? 적어도 이분들에게도 노력해 오셨는데 멘토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드려야 되지 않겠느냐? 맞습니다. 오늘의 몸풀기 게임은 바로 요가 챌린지! 누가요? 이렇게 팀이 결정됐습니다. 자, 준비하시고 공개하겠습니다. 시! 아, 앉아. 팔이 위로. 아니, 바깥으로. 다리 바깥으로. 다리. 아, 다리가 낮아야 됩니다. 야, 씨, 어깨 올려! 아우, 씨. 이게 안 올라가. 바로 올려야 됩니다. 바로 올려야 돼요. 올려야 됩니다. 자, 야, 이거 안 올라가. 다리. 자, 생각하자. 자, 뒤로 누우면서 해야 됩니다. 아, 누우면서. 아~ 끝으로 잡자, 끝으로. 이거 됐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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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됐어.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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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자, 하나, 둘, 셋. 네. 자, 준비하시고, 시. 다리, 다리 한번 볼까요? 다리 한번 앉아볼까요? 아, 아. 다리 다리 벗으셔야 됩니다. 허리 허리 이라뇨 조지 형에서 이라뇨 조지 형에서 경고입니다. 자 오세요. 하나 둘 성공. 안지래 주세요. 이거 내가 올라가. 내가 올라가. 형이 올라가. 자 올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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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 잡아줘. 내 다리 잡아. 내 다리 잡아. 잠시만 형. 뻗어. 아니 근데 이거 못 드는 새 없는 게. 와! 뭐 하고 계십니까? 뭐 하고 계십니까? 앉아서 줘. 하나, 둘, 둘, 셋, 성공! 태훈 뭐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엉덩이 못 든대요. 엉덩이 못 든대요. 이렇게 해서 길강호 선수팀 우승! 예. 저희 한번 해볼까요 마지막 동작? 한번 시죠. 이거 어려울 것 같은데? 아니, 머리 꼭 여기 힘 주셔야 돼요. 오케이. 그럼 난 머리 이거. 와. 이거지. 왔다 왔다. 말이 없다. 오, 해야죠, 해야죠. 아, 이렇게 해서 우리 김식 선수, 강경택 선수, 길강호 선수 팀이 멘토 선택의 시간이
왔습니다. 멘토 우선 선택권을 획득한 세 분이 계시죠. 어떻게 마음에 결정을 하셨을까요? 강경태 선수 어떠세요? 네, 결심했습니다. 어떤 부분을 두고 고민하셨습니까? 한 분은 운동에 대한 지식이 굉장히 뛰어나시고 한 분은 실전에 대해서 너무 강해서 이게 좀 선택하기 어려웠습니다. 아, 실전에 약한 분. 없다. 실전에 약한 분. 제가 그냥 로봇이 아닙니다. 몸만 믿고 깝치고. 지능적인 디스 감사합니다. 사뿐사뿐 부탁드립니다. 너무 붙었는데? 뭐라고요? 너무 붙어 계신데? 이건 안 느껴질 수가 없어요. 거의 부비부비 수준이에요. 그게 아니고 바로 뒤에서 자, 이어서 김식 선수 좀 떨어져서 서주시길 바랍니다. 자, 한쪽으로 다 몰려도 상관없습니다. 배려하지 마세요. 오, 좋아요, 좋아요. 오, 탭댄스. 좋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길강우 선수 선택해 주십시오. 아직도 고민하고 있는 길강우. 와. 자, 김정현 선수. 네. 우리 멘토님께서는 지금 뒤에 몇 분이나 와 계실 것 같으십니까? 저는 한 분 계십니다. 두 멘토님은 뒤를 돌아봐 주시길 바랍니다. 오! 아, 괜찮습니다. 그렇지요. 한 분만 주시면 됩니다. 저희가 정정당당하게 게임에서 이긴 분이 먼저 선택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게임을 준비했는데요. 자, 가위바위보를 통해서 공을 뽑도록 하죠. 형님, 뭐 내실 겁니까? 저요? 아, 여쭤보고 싶어서. 주먹 낼까요, 그러면? 아, 그럼 전 보자기 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기고 싶으니까. 알겠습니다. 네. 가위바위보! 여기 깡통 여기인데! 내 깡통 여기 있다! 좋습니다. 자, 김동현 선수가 뽑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이거. 네. 이거 하겠습니다. 네, 열어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허벅지 대결입니다. 많이 벌린 선수가 승리하는 쪽으로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하시고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 정확하게 손가락 하나 걸렸습니다. 와. 네, 손가락 하나. 네. 자, 이어서 김동현 선수의 공격 들어갑니다. 준비하시고. 시작! 1, 2, 3, 4, 5, 6, 7, 8, 9, 10! 10! 와! 김동현 선수! 자, 먼저 김동현 멘토님께서 네. 선수를 뽑아주시길 바랍니다. 와, 진짜 어렵네요. 예, 저는 예선부터 예, 좀 점치거든 예, 선수가 있습니다. 1순위로 저는 무조건 김현근 씨. 김현근 선수! 김현근 선수! 김현근! 어, 왜? 화이팅! 화이팅! 아, 예. 자, 가장 처음으로 뽑히셨는데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아, 저 진짜 영광이고 네. 기분이 많이 좋습니다. 오늘 뭐 탈락돼도 이제 한이 없습니다, 진짜. 아, 좋아요. 이어서 마랑님 뽑아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분만큼 멘탈 관리가 잘 되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컨텐츠를 많이 진행해봤을 때. 아, 좋습니다. 네. 누굽니까? 두 번째는 이분을 뽑을 수밖에 없어요. 정혜민 씨 같은 경우에는 일단 하체가 넘사도 붙는 대로면 무조건 우승입니다. 바로 정혜민 씨. 정혜민. 안 뒤집혔습니다. 실패. 자, 바로 갈게요. 바로 뛰세요.
오! 안 뒤집혔어. 됐어, 됐어, 됐어. 어, 그냥, 그냥. 와, 안 될 거야. 왔다. 선수 바로 선택해 주시길 바랍니다. 야, 다 쟁쟁한다. 미치겠다. 아, 두 분 중에 고민인데. 이렇게 뭐 팀원들과 상의를 하셨는데. 아, 오케이. 어, 팀원들과 상의를 하셨는데 1분만. 저는 이게 팀워크이기 때문에 조진영 형님을 좀 네, 하는 게 그나마 제일 괜찮을 것 같습니다. 조진영! 조진영! 일단 저보다도 기능적으로는 힘이나 지구력이나 뛰어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강하게 추천했습니다. 자, 이어서 마랑님 선택해 주십시오. 저는 이분을 항상 마음에 품고 있었었고 이제는 이제 강한 분 뽑았기 때문에 이제 팀과 같이 좋아할 수 있는 분은 이분을 따라갔었죠. 바로 이래현 씨죠. 저는 이래현 선수님. 사각기기 시작! 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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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라! 아, 드디어 첫 승리에 성공하는 마라! 사람 안 씻은 거예요. 농약 잔뜩 묻었어요. 자, 팀의 수장이 된 김동현 멘토 그리고 마랑 멘토. 자, 두 분까지 이렇게 팀복을 갖춰 입은 모습을 보니까 아, 단결력이 느껴지기도 하고요. 대망의 첫 팀 대결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어떤 종목인지 굉장히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그 힌트가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들어오고 있습니다. 오, 오, 온다. 오! 6명이서 과연 그 힌트는 뭘까요? 말단에서 설마 저거를 끌어라 하진 않겠지. 두 가지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저 트럭을 끄는 것이다. 그 트럭 안에 있는 걸 끄는 것이다. 첫 번째 팀 대결 종목 과연 뭘지 지금 공개합니다. 공개합니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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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맞아요. 오! 와, 맞아요. 에? 저거 어떻게 누구? 됐다. 됐다. 아, 됐다가 뭡니까? 아, 됐다가 뭡니까? 아, 조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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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짤카마가 너무 많았습니다, 그 안에. 한 10개 이런 것도 아니고 총 60개가 들어가 있었는데 그 안에 너무 많았습니다. 첫 번째 팀 대결 종목은 6대 6으로 펼쳐지는 가마니 레이스입니다. 한 선수에게 주어지는 시간은 3분. 자, 두 멘토는 뭔가 벌써부터 고민이 많아지는 것 같은데 네. 좀 그림이 그려지실까요, 지금? 초반에 강한 사람으로 해서 떨어뜨려 놓고 저는 그 고민보다는 형님은 타락자가 누구실지 고민을 하셔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예! 전 시골에서 자랐기 때문에 비료를 많이 옮겨서 잘할 수 있습니다. 한 번 하고 쓰러진 거 이제? 한 번 하고 쓰러진 거 이제? 저희 팀에는 엄청난 주장 멘토 말고 또 한 분이 계십니다. 누구요? 조진영 선수가 네. 중간중간에 네. 헤이질 때마다 똑바로 해라. 딱 바로 넣어줍니다. 방심을 못해요. 근데 굉장히 자신감을 보여줘야 할 조진영 선수가 이게 열리자마자 했던 첫마디가 됐다. 팀별로 팀명과 구호를 정하셨을 텐데요. 저의 예명, 별명이죠. 매미. 매미 군단의 지게차 부대입니다.
기계처럼 늘어서 그냥 힘들지 않아요. 어. 기계처럼 같은 속도로 계속 움직일 겁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마루왕의 말자를 따서 네. 말벤저스. 말벤저스. 네. 영웅 같다는 거죠? 말벤저스 최근 편이 거의 다 죽지 않았나요? 네? 주인공들이? 네. 엔드게임이 있었죠. 에미는 어. 네. 7일밖에 못 사는 거 아닌가요? 어허, 7일! 땅속에서 7년을 삽니다. 땅속에서? 예, 7년을 삽니다. 왔다 갔다 하는 거 자체가 에너지 효율이 너무 떨어진다 생각하니까 1분 남았다. 그러면 가마를 형님 저 두 개도 되겠는데 근데 이게 매는 시간이 오래 걸려요. 혼자서 해야 되니까. 아 그 도와줘도 안 됩니까 매는 것도? 아니 혼자서. 혼자서 하니까 혼자서. 두 분 뛸 주자는 어떻게 선정한 게 낫겠습니까? 크로스핏 전문이죠 이게. 형님 크로스핏인데 형님 이건 전문 기술이기 때문에 형님 잘하실 수 있어요. 네, 준비해 주시고 자, 첫 번째 카운트 좀 잘해주세요. 정예민 선수 대 강경택 선수입니다. 아 대단합니다. 시작! 오케이 천천히 굿! 가자 가자! 오 빠르다 빠르다! 오케이 천천히 굿! 가자 가자! 오 빠르다 빠르다! 괜찮아. 천천히 해! 치고 나옵니다. 살짝 빠릅니다. 우리 플랜 알아? 우리 플랜 알아? 좋아요. 플랜 그렇지 플랜. 호흡해 호흡! 안에만 들어가면 됩니다. 호흡해 호흡! 네모 안에만 들어가면 돼요. 오케이 굿! 호흡해 호흡! 좋아 니가 다 잘하고 있어. 호흡해! 자 아직 30초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속도가 현저히 줄어들고 천천히 이제 됐어 이제 테이스 정예민 치고 나가면 돼요. 이거 빠릅니다. 정예민 천천히 앞에 있는 거 앞에 있는 거 될 것 같습니다. 앞에 있는 거 가지고 뒤는 가지 말고 와 이거 안 되는데 이거 좋아 천천히 천천히 여기 오는 거 맞아 자 아직 1분 지났습니다. 2분 남아 있는 가운데 천천히 해야 돼. 여기도 지쳤어 괜찮아 좀 이따 X 해야 돼. 끝났다 끝났어요. 자, 1분 남았어 이제. 야, 여기서 걸어 다녀 이제 괜찮아. 야, 걸어 괜찮아. 이제 뒷사람을 위해서. 오케이. 앞에 그게 바로 앞에 다나. 이건 무슨 작전일까요? 정예민. 이건 무슨 작전일까요? 정예민 중간에 갖다 놓습니다. 이런 거는 안 되는데. 이건 아니. 자, 지금